안녕하세요. 빌라에 살아 행복한 사람들의 비행사 매니저 권오현입니다. 오늘은 파주에 있는 전원주택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미 뭐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소개된 현장이기도 합니다. 총 1차부터 3차까지 현재 계획 중에 있는 현장이고요. 짓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보이시고, 이쪽에 보시면 아직은 공사 중이진 않지만 여기까지 모두 타운하우스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꽤 넓은 대단지 현장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 세대는 현재 3차까지 진행 중인데, 그중에 이제 2차 미리 지어놓은 샘플하우스 3호 라인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레테라는 현장은 1차, 2차, 3차까지 현재 진행 중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2차의 3호 라인. 여기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먼저 지하 주차장을 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지하라고 하기보다는 뭐 1층에 있는 주차장이겠죠. 보시면 주차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크기로 보면 한두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 크기입니다. 꽤 넓은 크기의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자, 2차가 시작되는 곳은 이제 여기서부터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쭉 가는데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세대가 이 3호. 여기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대로 좀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면 정면으로 보이는 곳은 이제 마당의 연장인데요. 이 옆집과 어느 정도 텀을 두고, 그러니까 좀 공간을 확보해 둔 상태에서 집을 지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좀 공간들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바로 보이는 곳이 이제 마당. 여기가 거실이고요. 여기가 지금 마당인데, 나중에 입주하시는 분께서 여기를 이제 어떻게 꾸며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뒷공간까지 버리지 않고 쓰면 꽤 넓게 마당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건물 전체적인 이제 면적을 말씀을 드리면 대지는 약 81평 정도 되는 크기이고요. 그다음에 1층이 18평, 그다음에 2층이 14평, 그다음에 맨 위에 있는 다락층, 저기가 서비스 공간으로 들어가고 다락이기 때문에 약 10평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전체 실내 면적은 약 42평, 1층부터 다락까지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당도 상당히 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이제 드려볼게요. 저기 보시면,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실 텐데, 저 끝에. 저 라인이 이제 3차 부지거든요. 아래태 3차 부지인데, 그리고 바로 앞에 이제 보이는 이 밑에 땅이 4차 부지고요. 3차는 현재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내년 8월에서 9월 요 사이에 이제 대부분 입주를 하실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좀 뭔가 전체적으로 타운하우스가 다 들어서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좀 느껴지는데, 나중에 여기 밑에까지 전부 다 집들이 들어서면 꽤 대단지이면서도 꽤 예쁜 그런 마을이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총 2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당에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1시 30분 정도 됐거든요. 오후 1시 30분인데, 지금 해가 조금씩 이 옆집의 마당도 보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그런데 향이 여기가 서북향이에요.
서북향이라서 조금 해가 완벽하게 이 마당으로 하루종일 내리쬐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은 조금 아쉽네요. 자, 이제 진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에는 좌측에는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면 정면에는 욕실이 보이고요. 이렇게 우측으로 틀면 바로 거실이 나옵니다. 최근에 지어진 집들 뭐 옵션 굉장히 많잖아요.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이런데 여기는 지어진 지는 이미 1년이 넘은 곳이라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층이 18평 정도 되는 사이즈다 보니까 지금 보면 주방 앞쪽으로 여기까지가 뭐 거실 연장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주방의 연장으로 쓰셔도 되고 어느 용도로 활용을 하셔도 어색하지 않은 공간이긴 한데 여기는 지금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실 연장이라기보단 뭐 주방의 연장? 뭐 가족들끼리 차 마시는 공간? 뭐 이렇게 DP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쓰시기 나름이겠죠. 길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여기 TV 자리에서 쇼파 자리까지 잘 안 보이네요. 약 4.7m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이 공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쇼파 자리에서 TV 자리까지 4.7m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수납장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주방. 주방은 냉장고 자리가 우측에 하나 있고요. 좌측에도 한 대, 이렇게 해서 총 두 대를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부장, 하부장, 아일랜드 식탁까지 꽤 많이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환기창이 있는 곳만 상부장을 없애서 좀 개방감을 주시고 냄새나는 요리 같은 거 할 때 이제 창이 크기 때문에 좀 열어놓으면 환기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건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시면 도시가스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덕션이 불편하다 그러면 따로 별도이긴 하지만 원한다면 가스레인지를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욕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욕실은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공간으로 봤을 때는 꽤 넓네요. 꽤 넓은 공간입니다. 욕조도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이 옆으로 공간들이 꽤 넓거든요. 그래서 결코 작지 않은 욕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보면 여기가 이제 2층 계단이잖아요. 그 아래쪽으로 남는 공간들은 이렇게 문을 닫아서 창고로 쓸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여기가 1번 창고고요. 창고 겸 다용도실 겸 활용하기 나름이겠죠. 이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뭐 창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관 앞으로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세탁실이라고 보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저기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하나 더 여기에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꽤 넓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 계단은 그렇게 경사가 심한 편은 아니네요. 자,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테라스, 안방, 작은 방,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 다음에 중간방, 2층 다용도실, 2층 욕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층의 메인 욕실. 샤워부스는 없지만, 욕조는 없지만 칸막이 샤워부스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층만큼이나 공간은 꽤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옆이 중간방입니다. 중간방도 넉넉한 편이에요. 침대가 하나 지금 들어가 있고, 여기 지금 DP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책상을 놓고 이렇게 사용해도 요만큼의 공간이 남는 크기다 보니까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동을 하면 여기가 2층의 작은 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DP가 되어 있는데요. 침대, 책상 정도는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크기입니다. 옆으로 보시면 작은 방 안에 이렇게 창고 같은 게 또 하나 숨어져 있네요. 복층으로 연결되는 그 계단 밑으로 남는 공간이니까 이제 서비스 공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불필요한 짐들 이렇게 두고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도 상당히 넓죠. 제가 지금 촬영하는 장비가 휴대폰이다 보니까요, G7 휴대폰이라 그렇게 넓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시면 결코 작은 사이즈 안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장비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게 좀 아쉽네요. 자, 그리고 안방에서 이렇게 앞이 막혀져 있지 않아서 답답함이나 이런 건 좀 없습니다. 이런 건 좀 좋네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이 서북향이라 해가 여기까지 특히나 이제 겨울에는 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2층의 테라스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테라스가 이쪽 마당 쪽으로 나 있어서 여기서도 답답함 같은 건 좀 따로 느껴지지는 않는데, 계속 좀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향이 조금 아쉽습니다. 향만 좋았다면 아주 베스트였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크기는, 면적은 작은 방 하나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테라스에는 물빠짐은 따로 되어 있는데 수도는 따로 설치되어 있는 건 확인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수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당 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2층 테라스에는 따로 수도가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무래도 조금 경사가 있습니다.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자, 제가 키가 큰 편은 아닙니다. 175 정도 되는데요.
지금 계단 끝에 딱 올라와 있어요. 자, 이렇게 끝에 딱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딱 쓰니까 달랑말랑 할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계단 끝에서 하나 더 올라가면 머리가 닿기 때문에 숙이고 다니셔야 됩니다. 확실히 좀 다락방이니까 층고는 아무래도 좀 낫겠죠. 참고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상당히 낮네요. 보시는 것처럼 난방이 도시가스 난방이 아니고요, 전기판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판넬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서비스 공간이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는 원칙적으로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난방도 전기를 이용해서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다락이 생각보다 많이 넓은데요. 좀 층고가 낮다는 거. 그러니까 한 50 정도 되는 어린 친구들은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좀 많이 숙이고 다녀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네요. 물론 이제 다락이다 보니까 서비스 공간이라서 그냥 아이들 뭐 놀이방 이 정도로만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레테 현장, 파주에 있는 아레테 현장에 2차 3호 라인을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나 이런 게 좀 반듯한 편인데 향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다락의 층고가 좀 많이 낮다.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그런 타입이었어요. 본래는 이제 자막으로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막으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족한 실력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목소리로나마 이렇게 좀 출연을 해서 좀 그래도 좀 디테일을 살려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해서 오늘 이렇게 목소리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파주에 있는 많은 현장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